남들은 모두 긴 연애 후 결혼을 하지만 2년 전 가수의 소개팅만으로 결혼에 골이 난 남녀가 있다. 도현 씨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아 예, 제가 도현 씨한테 늘 제가 이거 얻어먹고 제가 약간 그지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저 여기서 제가 아주 풀코스로 아주 그냥 도현 씨한테 쏠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풀코스로 쏜다는 데가 죽고 온 거예요? 아 예. 귀엽네. 아쉽기 마냥. 아. 여기가 아주 안주가 아주 다양하니 많이 나옵니다. 계속 리필도 되고 콘버터, 콘치즈, 아주 그저 옥수수가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재찬 씨, 예. 그 동그라미 안에 옥수수 털어버리기 전에 그냥 입 좀. 그나저나 도현 씨,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사기꾼이요? 미모 사기꾼이요. 이리 와! 뭐야? 당신의 남심을 홀린 죄로 체포하겠다. 아이, 아 이거 봐요. 아, 난 이쁘게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요. 야, 도현 씨 앉으십시오. 우와, 죽고 좀 즐겨보자꾸나. 우차. 아, 도현 씨, 뭐 안주 뭐 보십시오. 뭐 먹지? 아, 이 집은 아 모듬 튀김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 모듬 튀김 저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아, 제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이제 혼잣말입니다. 모듬 튀김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 제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도현 씨. 도현 씨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나 이거 저기 모듬 꼬치 먹을래요. 모듬 꼬치, 모듬 꼬치. 어, 모듬. 아, 모듬은 좋은데 꼬치. 아. 다 꽂히는데. 아 그럼 나 이거 계란말이 먹을래요. 계란말이 말이 안 되는데. 아 말이 안 되는데. 쥐포 먹죠. 쥐포. 아니 쥐포로 또 이런 걸 쥐포요. 예. 딴 거 쥐지. 아씨 그러면은 뭐. 아 그럼 모든 튀김? 모든 튀김? 아이고 도현 씨 그게 너무 먹고 싶었죠요. 뭐 시키세요 모든 튀김. 지가 먹고 싶으면 먹을 거면서 대리 어디 갔어? 아이 도현 씨, 아이 여기 배 없습니다. 여기 호출로 부르는 거지. 아, 제가 부르겠습니다 지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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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세차시 너도 사랑한다면 다시 붙여내
뭐야 지금? 헐! 헐! 지금 나 놀이 시켜놓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쳐다봤어요? 여자들? 아, 도현 씨 봤는데요. 나를 봤다고? 예. 내가 무슨 노래 했는데? 해변의 여인. 아니 나도 비키니랍니다. 비키니랍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진짜. 노래 안 해요. 기분 잡쳤어요. 좀 화 푸십시오. 아 그럼 제가 노래 하나 부를 테니까 화 푸시겠습니까? 맘대로요. 아 헤이 오케이. 그럼 자우림 거 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래 한번 해보자. 세태씨 아, 예. 그 방금 노래한 거예요? 아 예. 음이 없고 그냥 개가 자꾸 짖던데? 아다가에에에 계속 이러던데? 어? 어 너무 싫어. 어나 그냥 술 먹고 갈래요. 도현씨 왜요? 혼자 드십니까? 같이 드십시오. 됐어요. 수찬씨 술도 못 먹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도현씨 저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술 못 먹잖아요. 한 잔만 먹어도 취하면서 무슨 술 먹는다고 난리야. 어? 세태씨 누가 보면 물인 줄 알겠어요. 괜찮아요? 아, 가자. 아, 나 취했습니다. 어, 이렇게 금방요? 아,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어떻게? 잠깐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간다고? 자, 어두운 데 좀 쉬었다 가자, 민정아. 민정아라고 했어? 민정아라고? 예? 민정아라고 했지. 나 갈래요. 짜증나게. 아 진짜 씨. 뭐 이 모든 게 다 이벤트였습니다. 야 꺼져. 세찬씨 지금 나랑 장난해요? 아 진짜. 세찬씨 나는 오늘 우리 외식한다고 해서 어? 아침부터 세찬씨한테 잘 걸려 이렇게 잠도 꾸미고 왔는데 세찬씨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여기 와가지고 몰래 안주 다 처먹고 어? 헤이 이거 개나 개 짖는 소리나 하고 이거 민정 아 난 진짜 난 도저히 못 참겠고요 세찬씨 나 지금 세찬 씨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네? 당장 꺼지라고! 진짜. 아! 진짜. 도현 씨, 많이 놀라셨죠? 이게 진짜 이벤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 이벤트 하면 좋아하신다 해서 따라해봤는데 약간 좀 어설프죠? 제가 겉으로 이렇게 장난을 심해도 속으로는 장도현 씨를 엄청 사랑합니다. 아시죠? 도현 씨, 제 사랑을 받아주시오! 어, 뭐야! 세찬 씨! 도현 씨! 많이 놀라셨죠, 도현 씨? 아, 이게 제가 잠깐 이렇게 서툴러가지고 아니에요. 앞으로 나의 여신님! 전 앞으로 이제 하인 대접해주십시오. 이제 하인이 되겠습니다. 아, 뭐래? 아, 됐어요. 아이, 여봐라, 양하인은 듣거라! 나 장 여신이 명하노니 맛있게 소맥을 말아보아라. 아, 예. 즐기고 가자꾸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빨리 가요, 그냥. 아, 네, 도현 씨. 싸, 신명나게 말아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맛있게 말아줘요. 아, 주말에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무슨 놀이동산에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도 뭐 나오니까 좋네. 어머? 물고기 풍선아 안녕. 반갑다. 어? 미세먼지 아주머니도 안녕. 미모인가? 오이. 도현 씨. 어? 어? 세찬 씨 왔어요? 어머!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요. 아 놀라셨습니까? 이거 놀이공원 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어머! 깜짝이야! 빨리 가면 벗어요. 뭔 소리입니까? 아이 징그러워요. 내 얼굴입니다, 도현 씨.
봐도 놀랐네요. 아, 도희씨! 왜요? 어,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이요? 네, 여기 어디서 찍지? 예, 어, 이거 예쁘다. 네, 제가 찍어줘요. 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야, 굿샷. 아, 뭐야, 이거 꽃만 찍으면 어떡해요. 날 찍어야지. 도희씨가 꽃 아니었습니까? 아, 뭐래? 내가 무슨 꽃이야.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 나 이제 한 번에 타인 것 같아요, 진짜. 어, 내가 무슨 꽃이래. 기분은 좋네. 그럼 누가 꽃이게 해요? 도현이 꽃 찾아보세요. 어, 도현이 꽃 찾아보세요. 어, 도현 씨 꽃 어딨지? 예쁜 도현이 꽃 꺾어가세요. 헷갈려서 찾을 수가 있나? 집에 꺾어가세요. 도현 씨 어디 꺾어가? 여기 있구나. 어, 도현 씨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꺾으면 어때? 네네네. 어떤 거 드릴까요? 어, 저희 솜사탕이랑 굿즈 아이스크림. 아, 두 개 해서 만 원입니다. 아, 예. 진짜? 아, 돈 좀 내요, 아, 맨날! 그지 마냥! 낼게요! 어, 정말 낼게요! 어! 와, 정말 무슨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시나, 진짜? 어, 지갑 찾는 소리하고 똥구멍 좀 그만 긁어요! 아이씨, 똥구멍 내! 와, 진짜! 아, 내가 계산 될 거 아니야? 어, 정말! 야, 맨날 쌩 그지 마냥 돈도 안 갖고 다니고, 진짜! 그, 아유, 정말! 야! 아, 지갑을 그렇게 한참 찾는다고요? 와, 기다려보세요.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지갑을 야, 어디서 찾... 말도 안 된다. 정말!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다 찾았는데! 어머머머, 아우! 야, 진짜 어디 있는 지갑 찾아... 아유, 뭐 미쳤나 봐. 그 안에 있다고, 지갑이? 계산하세요. 됐어요. 야, 만 원이요? 만 원입니다, 예. 아. 여기, 여기. 네. 맞습니다. 솜사탕 먼저 받으세요. 아, 네. 우와, 드세요. 도현 씨, 도현 씨가 계산했으니까. 먼저 먹어요. 오, 우와, 완전 솜사탕 저 처음 봐요. 솜사탕 처음 봤다고요? 예. 오, 귀여워. 오. 우와. 여기 우와. 구슬 아이스크림도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어, 도대체 아, 아, 또 뭐 묻었네 이거. 아, 이거 빨리 화장실 가서 지워야 되겠다. 아, 묻었어요? 예, 예, 이거 손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지우세요 그거. 아, 큰일 났네 저거. 오케이, 아껴 먹자. 야, 이거. 치카스 먹어야지. 헤이. 야, 이거 한 입씩 바꿔 먹을래? 아, 싫구나.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그럼 말하라. 왜? 바꿔 먹어요. 어, 그럼 한 입씩 바꿔 먹을까? 우와! 우와! 태영아! 아, 우리 태영이 여기 있었네. 야, 우리 아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내 츄러스 뺏어 먹었어. 저기요, 우리 아들 츄러스를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해요? 아, 아니야, 이거 한 입씩 바꿔 먹은 건데? 한 입, 그 입, 이 입이랑 같아 아주 이만해가지고 아주 그냥 흠 드는 게 다 있어 지금. 뭐야, 왜 그러고 있어요? 뭐야, 뭔데? 많이 먹었어? 어머 어머 별꼴이야? 조명이 다 있어? 저기요 아줌마. 왜요? 아줌마가 저 동그라미 보호자야 뭐야? 보호자가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왜요? 저 동그라미가 우리 아들 추러스를 다 먹었다니까요. 아 증거 있어요? 입 주변에 저 허연 설탕 안 보여요? 거짓 핀 겁니다. 가난해서. 뭐가요? 가난합니다. 뭐지? 왜요? 아이고야 키만 쓸데없이 커가지고 뭐 여자 한기범이야 뭐야 저거. 뭐야 어머 선생님 아주 나는 니콜라스 케이지예요 뭐예요? 니콜라스 케이지. 어? 너 방한한 줄 알았어. 가자 가자. 너 조심해. 어머 저 아, 도현 씨, 아, 좀 말씀을 안 해줘가지고 잘하셨어야죠. 아, 아.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아, 몰라, 나 열받았어요. 나 기분 잡쳤으니까. 나 그냥 집에 갈 거예요. 아, 짜증나게 진짜. 이 모든 게 이벤트였습니다. 뭐? 저 꼬마가 내 숨겨둔 아들이라 믿으시겠어요? 아. 진짜 끝까지 장난해요, 진짜 나랑. 아, 진짜 세찬 씨 왜 그래요? 아, 세찬 씨.
나도 오늘 주말에 나가서 놀이공원 가자고 해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왔어요. 난 아침부터 내 스트레스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애기랑 싸움이나 하고 돈 많은 내랄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옷이나 빨개 벗고 똥구멍이나 긁고 나 지금 너무 세탈 씨 보기 싫으니까 내 옆에서 사라져요. 그냥 나가요. 어? 나 지금 세탈 씨 보기 싫어요. 와 진짜 아, 최악이네 진짜로. 분이 안 풀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키가 모델처럼 크고 꽃무늬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꽃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한 장도연 어린이를 찾습니다. 뭐래? 장도연!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도연 씨가 진짜 다 장난이었습니다. 이벤트였다고요. 진짜요? 도연 씨. 네? 제가 너무 애처럼 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장도연 씨는 저한테 애기예요. 제가 보호자로서 장도연 씨 책임지겠습니다. 오, 내가 무슨 애기예요? 이렇게 큰 애기가 어딨어요? 제 눈엔 얼라예요, 얼라. 그래요? 수 씨, 그러면은 도연이 어린이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뽑아주면 안 돼요? 나 아까부터 저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 제가 또 군대 때도 사교광 출신이어서. 사교광? 예, 아주 잘. 대박이네. 저는 뭐 특별히 또 저 개인 총을 또 허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 총을 갖고 다니거든요. 직업도 없는데 총을 갖고 다닌다고. 예. 잘해요. 알겠습니다. 도연 씨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세찬 씨 아직도 안 왔네. 웬일이야 이렇게 분위기 좋은 이 작가에서 만나자고 하고. 아 가만 있어봐. 세찬 씨 어디 전화 좀 해볼까. 세찬 씨 어디예요? 아 도연 씨 제가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좀 막힙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아 그러게 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니까 막히죠. 알았어요. 정말. 그럼 주문을 미리 좀 해놓고 있을까? 헤이! 예,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뭐 잘해요? 명란 계란찜이요. 명란 계란찜, 계란찜, 찜, 계란찜이라 약간 좀 찜찜한데. 그러면은 크림 고로케 어떠세요? 크림 고로케, 고로케, 고로케 요렇게 저렇게는 괜찮은데 고로케가 약간 애매한데. 나이스 라임. 아 저기 손님, 네? 지금 밖에 대기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장난치실 거면은 그냥 나가주세요. 아 시킬 거예요. 누굴 그지 깡깽이로 하나. 아니 이거 줘요. 이거 저기 국내산으로 네. 살 오동통통하게 오른 걸로 네, 제일 네. 좋은 놈을 갖다 줘. 이거 줘요. 네 황도 갖다 드릴게요. 세찬 씨 황도 엄청 좋아하는데. 세찬 씨 어디예요? 아 도연 씨 거의 다 왔습니다. 도연 씨한테 이벤트를 준비하냐고 좀 늦었습니다. 뭐래 그럼 천천히 와요.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거야. 뭐야? 아 세찬 씨 왔어. 아따 시원하고 오지라 깨끼시다. 어머 이게 뭐야? 제발 하나 사주심. 덩덩덩덩. 어머세. 아 이 깨끼 하나만 사주심. 아니 2018년도에 이게 백군이에요 뭐예요? 신배우시다. 아 배우요? 돈 이런 거 없어서 투잡으로 아이스 깨끼 팔고 있어요. 아 그래. 아이 그럼 아이스 깨 뭐? 아 제발 하나만 사주십니다. 알았어요. 이가 다 썩었어요. 너무 더러워요. 싫어 싫어. 아, 아이스크림 뭐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있어! 와. 아이스크림. 와 하나 주세요. 그거 얼마예요? 얼마 있으실까? 저요? 이거 현금은 15,000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15,000원이시다! 봐요. 이거 마트에서 버젓이 몇 천에 파는 거 어떻게 15,000원에 팔아요? 이거 생 양아치네 그냥. 나한테 양아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야? 어디로 보는 거야? 어머 스님 나한테 양아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학로에 뭐야? 이봐요
사장 나오라 그래. 어디 잡상이냐가지고 정말. 잡상이들아 말하지 마시면 사장 나옵시다. 마시네. 사장 어디 계시다. 사장 여기 있지비. 뭔 소리야. 오랜만에 이거 나가라. 사장 여기 있지비. 아 사장님이에요? 꼬마 아가씨 무슨 일 있나? 꼬마는 지금 뭐 양반아. 오랜만에 온 무대라 그런지 아주 좋아. 뭐야 건달이에요? 우리 건달 아니야. 어 양아치네. 그렇다고 봐야지. 우리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양아치야. 뭐야? 아 그러잖아. 뭐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처음 봤어요. 개수작 부리지 마요. 걸렸다고 봐야지. 당신의 눈을 보니까 큰일이 나고 말았어. 뭔 소리예요? 나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봐요. 본 지 몇 천 원 됐다고 뭐 어딜 봐서 첫눈에 반해요? 당신의 그 작고 귀여운 발에 반했습니다. 300이요, 300. 어? 발에 300, 300 꼬마 아가씨. 발에 300이면 거의 체형만이라고 봐야지. 이봐요. 근데 개인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도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반아?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매력 발산을 해볼게. 아, 그럼 성대모사만 하지 마요. 성대모사를 준비했다고 봐야지. 그럼 JK 김동욱만 하지 마. JK 김동욱을 지금부터 야심차게 해볼 생각이야. 점점 오빠 그냥 자빠져 자. 하늘님을 아 듣기 싫어요 그냥. 그리고 나 결혼했어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오 진짜 싫어. 아 세찬 하나 진짜 울고 싶어 진짜. 울지마 바보야. 이 계속 할 거예요? 야 예 예. 다시 널 안아주지마. 아니 왜 이러실까 정말. 아 도대체 근데 어디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이런 외관부터 너무 별로고. 외관부터? 아니 그리고 음식점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여기 손톱 길어가지고 손톱 좀 깎으세요. 아 손톱 때문인가? 손톱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내가 깔끔하게 손톱을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회장 신호. 네. 진행하지. 네. 뭐야 음악이 어디서 손톱을 나오는데?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화장실 가서 깎아요. 그럴 거라! 가만히 마스! 오스! 자! 있지? 네! 산 하자 그냥 가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여기서 아주 크게 타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괜찮아요 오빠. 그때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서 안 터졌으면 나가서 저 터지기라도 하면 되니까. 어우 진짜 싫어 오빠. 아 오빠 그냥 중국 초등학생 같아 싫어. 가 차이나로 가 차이나로 코리아 있지 말고. 야 장도야. 뭘? 이 노래 하지 마. 이거 세찬이 거야. 너만 거 아니냐고. 누가? 나 오늘 세찬이가 녹화 못 온다고 했을 때 흔쾌히 달려온다고 했어. 왠지 알아? 그러면 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오늘 조금은 용기 내서 너에게 이런 말 한번 던져보고 싶다. 도연아, 네가 비록 극속에서는 세찬이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너의 왕자님이 되어도 될까? 갑자기 이런 내 마음을 너에게 선보이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이 돈이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야. 그래 보여. 용기 내서 얘기해볼게. 도윤아 이 구두 신고 나랑 평생 같이 걸을래? 오빠 꺼져 꺼져. 아 정말 세찬 씨 왜 안 와? 이게 뭐예요? 아 예 도현 씨. 아 제가 이벤트 하느냐고 늦었습니다. 예. 아 도현 씨가 저랑 신혼여행을 못 가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여기는 수 있습니다.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도현 씨.